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동해바다의 절경을 보면서 바다를 산책할 수 있는 경주의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주의 파도소리길은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대략 한 2km 정도 됩니다. 코스도 짧고 해서 그 가족 나들이로 다녀오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전국에 그 주상절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, 경주의 주상절리 코스가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파도소리 들으며 이렇게 산책하기에는 상당히 귀한 景色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해안가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카페도 있고요. 찻집도 있고 그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족 나들이로 다녀오기 상당히 좋은 곳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곳이 그 파도소리길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 분위기 있는 찻집입니다. 근데 해안가를 접해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. 그날따라 날씨가 그냥 여름처럼 이렇게 더워가지고 아마 이곳에서 저도 한 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근에는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 가족들 함께 오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영남알프스를 들렀다가 이곳에서 하루 캠핑을 했습니다. 근데 하서항 쪽에 보면은 그 분위기 있는 그 해변이 있는데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이쪽에서 캠핑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곳에서 캠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날그 트레킹을 시작을 했습니다. 우리가